울산 MBC와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시민 뉴스입니다. 요즘 맨발로 흙을 밟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각 지자체마다 맨발로 걷는 흙길을 조성하고 있죠. 그런데 이 길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. 김운부 시민 기자입니다. 대화강변에 맨발로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. 맨발 걷기 효과가 방송 등으로 알려지면서 황토길을 이용하는 사람 수가 배로 늘었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바닥을 보며 조심조심 걷습니다. 밖으로 드러난 돌뿌리와 불 때문에 행여 넘어지거나 다칠까봐 걱정입니다. 가운데 흙길 쪽으로 많이 이제 이용하는데 초보분들은 발이 아파서 그런 걸 하는 게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비가 오면 황토길은 그야말로 엉망이 됩니다. 황토길이 울퉁불퉁하게 변해서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.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비가 올 때는 조금 미끄럽고 또 얼마 전에 누가 넘어졌다는 얘기도 들었고 해가지고 저도 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. 맨발 걷기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난 만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. 시민기자 김운부입니다.